대략 50집 정도가 났고요. 다섯. 중앙은 네 아직 약간 근데 좀 가야 되는 건가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진 않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박정환 구단은 아예 활용도 안 된다라고 지금 젖혔고요. 아 그래프가 다시 돌아왔죠? 아 이게 제가 개갈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이건 네. 약간 이렇게 이곳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50집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집은 일단 한 10집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15, 20. 여기 27집이에요. 30 한 두 집 정도 보고요. 흑이 한 65집은 확보가 돼 있거든요. 중앙 10집이라고 보면 사실 근데 어렵긴 하거든요. 예. 네. 그냥 평범하게 둬도요. 여기를 붙인 것은 네. 이제 그 옆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면 사실 좋은 수인데요. 지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남았습니다. 뭔가 두다 보면 백돌이 여기 오고 하면 금방 자충이 돼요. 그래서 흑이 전투에 이곳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김석구단이 지금 이거 약간 위험한 길로 간 것 같은데 마지막. 이거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 둘, 셋. 30초 남았습니다. 그거 선수 한다고 됩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있을까요? 일단 막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어차피 백은 끊어서 다 잡으러 가요. 패가 되는데요. 이거는 근데 마지막. 흑의 부담이 하나, 너무 커요. 둘, 셋, 넷, 왜냐하면 여기가 다섯,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여섯, 백한테 일곱, 반발 한번 당하면 여덟, 받을 아홉. 수가 없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중앙을 무슨 먼저 늘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박주환 구단 이거 전체를 보는 걸까요? 지금 전체를 보는 마지막 하나. 이거 둘, 전체 셋, 보는 거네요. 네. 이거 살아가도 다섯, 안 된다는 뜻이죠. 김석 네. 구단 위기입니다. 여덟, 아홉.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를 파워돼요. 집이 이거 못 살았어요. 안 난 거죠? 이거 못 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선수로 못 살았네요. 네. 중앙은 이어져 있는 형태죠. 하나, 둘, 셋.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다섯, 무조건 잡혔어요. 여섯, 일곱. 이건 못 살려요. 살리면 안 돼요. 아홉,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붙인 수가 어땠던 건지.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악수가 들어갔어요. 손해를 본 거죠.